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신비이고요. 저는 지금 뉴욕주립대 FIT의 패션경영학과에 지금 붙었고 한동대학교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킥스에 14년 동안 재학 중인 12학년 남채연이고요. 저는 또 신비처럼 한동대와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스의 간호학과로 지금 붙었고 지금은 한동대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둘 다 한동대에 붙었네요. 네. 축하드려요. 근데 미국 대학 어디 붙었었다는지? 네, 저는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 간호학과에 붙었었고요. 아주사에서도 장학금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금, 네. 아주사에서 지금 장학금을 여러 개 받았고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 또한 지금 마지막 단계 인터뷰 전까지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뭐 한동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신비 학생은요? 저는 FIT도 붙었었죠. 패션. 네, 패션 경영 붙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한동대 그냥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후배들도 한동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내신하고 교내 활동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은? 내신은 조금 높은데 4.0 이상 맞아야 됩니다. 4.0 기본이고 지금 거의 그래도 4.3? 4.2 정도가 돼야지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저는 좀 부끄럽지만 4.28 맞아서 저는 4.34로 들어갔어요. 활동은 제가 머시팀 싱어를 했었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저희 학교에 EDS라는 그 토론 동아리가 있는데 영어 토론 동아리거든요. 거기서 총무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부리더로 잠깐 일했었어요. 그런 활동들이 다 네. 들어가요. 네, 되게 중요해요. 저는 신미처럼 웰케어 리더로 섬겼고 또한 클럽, 심야 말했듯이 EDS 토론 클럽에 창설을 하며 회장을 맡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방학이나 이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킥스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을까요?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근데 킥스에서 이제 영어를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영어 시험은 딱히 막 엄청 준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00점 맞았어. 내신 학교에서 관리 좀 많이 해주셨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생기부도 진짜 저희가 제출하기 전까지 선생님이랑 맨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내신도 성적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동대 킥스 선배들이 많죠? 네, 네 엄청 많아요. 킥스에 되게 그 크리스천적인 활동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기도 모임이나 살짝 저희처럼 싱어팀이나 예배팀이나 이런 것도 또한 한동대 자체가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이니까 이런 활동들을 더 잘 우리가 어떤 학생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선배들 있으면 더 좋은가? 저는 좀 좋다고 느꼈던 게 미리 입시를 경험했던 선배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면접 준비할 때나 입시 준비할 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의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동대 갈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주사도 연락하세요. 아주사도 연락하는 도와드릴게요. 킥스도 다 선생님들이랑 영어 수업이잖아요. 전부 다. 네. 어렸을 때부터 왔다고 그랬나? 네. 1학년 때부터.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럼 채연이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겠네, 영어 수업이?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교환학생, 이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홈스쿨링 하면서 외국인 부모님들과 지냈는데도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비는 몇 학년인가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나아진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조금 힘들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바로 뻥 뚫렸어요.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학교를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여기 워낙 진짜 잘 가르친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대학교 수업을 미리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방학에 와서 공부를 하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AP 같은 과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뭐 꼭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저보다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신 GPA 진짜 중요합니다.
교내 활동 열심히 하시고 소극적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저는 전 진짜 완전 소극적인 성향이거든요. 하지만 이 학교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리더로서 성기면서 살짝 학생 저희 팀원들을 잘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제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엄청 소심해가지고 되게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았는데 점점 리더를 다양한 리더들을 다 많이 경험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팀원을 잘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개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 있거든요. 진짜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하자. 맞아요. Fastly. 풀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토플도 준비하고 SAT도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대학교 과정 미리 해서 AP 수업도 빨리 많이 따놓고 동기들도 아직 기다리고 있죠? 네. 네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붙을 거야! 영어 공부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영어 공부 꿀팁? 단어 많이 외우세요. 단어 외우세요. 단어. 토플도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진짜 단어 외우는 게 솔직히 귀찮잖아요. 다 외우면 괜찮아요. 그래요? 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진짜 단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살짝 어쨌든 대학교 들어갈 때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학교 할 때 쌤들이 주시는 에세이 숙제라든가 이런 걸 허투루 하지 말고 좀 지금부터 기본기를 이렇게 익히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챗 GPT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 진짜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죠. 고등학교 때 에세이 숙제나 선생님들이 에세이 막 써오라고 할 때 챗 GPT 다 돌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 스스로 열심히 단어 찾아가면서 킹스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점 있어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애들이 엄청 착해요. 저희 제 12년 친구. 맞아요 12년 친구. 근데 진짜 저 같은 경우 유치원부터 여기 다녔기 때문에 딱 일반 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게 킥스와 일반 학교 완전 다르다고 다들 말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성품 자체가 그냥 다르다고 느꼈고 예를 들어 요즘 막 나가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저희 킥스는 그런 애들은 엄명도 없고 진짜 애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딱 착하고 보시면 알아요. 애들이 착해요. 다음 후배들도 한동대 간다고 하면 잘 이끌어주시고 당연하죠. 남은 동기들한테도 화이팅 해주시고 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Subscribe, like, 알람 세팅.